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숙. 뭐라고 붙여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됐는데 혹시 본인의 지위가 무엇인지 법률 자문을 좀 구해보셨나요? 득해보셨나요? 탄핵 심판 중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률적 지위를 심판이 됐으니까 받는 것이라고 하는 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 거예요. 그죠? 근데 월급을 받아요. 그럼 공무원인 거예요. 맞죠? 직위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법률 자문을 못 받으신 거죠. 7월 31일 날 그 무리한 공영방송 이사를 하고 다음 날 시청자 미디어 재단 코바코 사장을 임명을 하고 누가 상의 없이 어쨌든 왜냐면 그거는 이제 위원장의 직권이니까요. 권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8월 2일 날 1일 지나서 2일 날 탄핵이 발의돼서 직무가 정지된 거예요. 지금은 신분이 어떻게 된 신분이 뭡니까? 자연인 아니에요. 아시죠? 탄핵 심판 중인 탄핵 심판 중인 알아요. 방통위원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심판 중이니까 공무원인 거예요. 그죠? 맞죠? 고급 공무원이에요, 지금. 제2조에 해당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정무직 공무원. 근데 정무직 공무원이 편향된 방송에 나가서 발언을 하시고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시고 글을 남겼어요. 맞죠? 그거 PPT 띄워보세요. 저는 편향됐다고 아니요, 그러니까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진숙 그 직무 정지된 방통위원장이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가서 발언을 했겠죠. 그런데 통상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분이 그것도 위원장이에요.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은 탄핵의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직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저 발언이 본인은 아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지하지 않고 본인이 좋아하지 않은 국민의 상당수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는 이 발언이 매우 문제가 있다. 정의가 제자를 찾기를 MBC를 그 저 방문진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 그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정의가 상권, 제자리를 찾기를 잠깐만 질문한 게 아니고요. 끼어들지 마세요. 저기 직무가 정지된 위원장님 오늘 여기 증인으로 나오신 거예요. 여기 그냥 지나가다가 저기 팟캐스트 나오거나 유튜브 방송 중이 아니에요. 본인의 지위를 반드시 왜냐하면 속기록이 남아서 헌법재판소 이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태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제56조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된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탄핵이 발의돼서 지금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진숙 직무 정지된 위원장님이 법률 자문을 제대로 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과 코바코 사장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지금 인사를 했습니다. 이건 곧 뭐냐면 7월 31일 날 탄핵의 사유가 추가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공정연대에 같이 근무했던 거죠. 단체 2년 동안 기간이 겹치면 이거는 재척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진숙 당시의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할 위원장으로서 인사권을 발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직권을 남용했다. 이 지점이 추가로 지금 공무원의 신분을 둔 위원장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 이첩이 지금 방심위에 넘어갔고 그러면 방통위는 이 내용을 몰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감사 담당관님 파악을 못했다. 그럼 직무유기입니다.
몰랐습니까 진짜? 방통위는 방심에 대해서 회계 감사권을 갖고 있고 이렇듯 지금 최초로 선방위원 재직 시절에 권익위에 이첩된 이 사건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 등을 마쳐야 된다라는 이첩된 사건을 방통위 감사 담당 저희과에 공식적으로 예, 통보된 바가 없어서 파악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희 과장님, 아까 파악하러 나가셨죠? 그거 답하라는 취지입니다. 방심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고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감사관님이 모르는 부분은 방통위로 공식적으로 통보한 바가 없기 때문에 몰랐다는 저기요,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온정주의적으로 서로 감싸고 그러지 마십시오. 네, 관할 담당자가 신문에 버젓이 나 있는 저 내용을 안 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아니 곽진희 과장은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정작 감사 담당관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일을 안 하시는 거지. 당연히 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서류는 못 받을 수 있겠죠. 방심위가 방통위를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는 방심위에 대해서 관리 감독 권한도 없고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는 것처럼 다들 답변하시는데 자료 주고 싶겠어요? 양날의 칼이죠. 그런 답변이. 저도 5분 주십시오.